최근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 즉 지역 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그 파장이 지역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철도 사업 세 곳을 태형 건설이 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영주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경기도의원 건설교통위 소속 이영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태형 건설 워크아웃으로 우리 지역에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건설 경기 하락으로 태형 건설이 지난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도내 태형 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은 별내선 409, 현재 공정률이 95%이고 사업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봉산 옥정 309 공정률은 18%이고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옥정 포천 109는 지금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3곳이 공사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일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철도 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 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나요? 급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태형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기 북부 지역과 특히 양주 시민분들이 관심과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영향으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고북로 철도건설과장님은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수령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무비, 자재비 등 기성대금을 직접 청구시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 동요 및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태형건설의 경기도 내 중요 사업장을 본사 차원에서 최우선 현장으로 관리하겠다라고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계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공정하게 보고하고 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 지연 혹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안전망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 간 합의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태형건설 임원과 상의를 했고 태형건설 측은 저에게 7호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7호선 별내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